그리고 콘서트는 저도 정말 예상치도 못했어요. 그러니까요.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양일간 24, 네. 25 저는 제가 성우로서 그렇게 큰 곳에서 그런 큰 콘서트를 매진시킬 수 있을 거라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. 진짜로.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 음반을 준비하던 그 7월, 8월에요. 아, 그 리메이크 음반, 이제 음원이 나오면 작은 곳에서, 소극장에서 팬들과 만나야지 하고 사실 어제 아, 진짜요? 잡아놨었어요. 소소하게 하고자. 네, 8월에. 근데 일이 이렇게 커지니까 거기서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는 이제 버리고 드롭하고, 네. 드롭하고 큰 데로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마침 너무 타이밍도 너무 크리스마스이고 크리스마스에 연말. 우리 단천이들과 다 같이 모여서 이 노래를 15년 만에 떼창을 할거 생각하니까 저는 사실 그랬어요. 얘들아, 나 노래 못할 수도 있어, 우느라고. 내가 우느라고 못할 것 같아. 그랬더니 친구들이 댓글로 성훈이 그냥 저희가 노래할게요. 성훈이 그냥. 아, 우리가 노래할 테니까 네네. 성우님은 와주기만 해주세요. 성훈이 그냥 가만히 서 계셔도 돼요. 이렇게. 우리 또 달천이지. 아이고. 그래서요. 감동적인 멘트를 또 날렸구나. 네, 저는 너무 되게 고맙더라고요. 제가 노래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려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우리 언니, 우리 네. 누나하고 이 노래 같이 왠지 하는, 목놓아 네. 떼창하고 싶다? 그런 마음을 보여줘서 사실은 제가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 목이 네, 쉬었습니다. 우리 진짜 성우님이 저도 깜짝 놀란 게 정말 제가 노래 빼곤 예전에, 하지 네, 않습니까? 예전에 만나뵀을 때가 정말 그때도 한석달 전인가 했는데요. 너무 그때랑은 목소리가 많이 네, 바뀌어 요즘에 합주하느라고 있어서, 맨날 합주하느라고. 네, 지금 목소리가 거의 쉬어 있으세요.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, 그만큼 우리 달천이들의 어떤 응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저희가 볼수 있겠네요. 예, 아.